안녕하세요. 무슨 말 아시라프입니다. 캔블락 어저께 구매하셨다가 오늘 바로 오셨는데 너무 드리프트 잘 돼가지고 제 영상을 찍기로 했어요. 우리 회원님께서 타이어와 이렇게 휠, 그 다음에 캔블락, 몬스터 캔블락 이렇게 해서 GT3B, 제 인증받은 GT3B 노동기를 이용해서 제 차를 굴리려고 합니다. 자, 여러분 필요 없겠죠? 바로 하겠습니다. 완전 생 노말이에요. 노말인데도 여러분들 노말답지 않습니다. 보통 해외차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요. 특히 샤프트가 휘지지 않죠. 메탈이다 보니까요. 그리고 타이어 쪽에 보시면 안쪽에 유니버셜 개뼈, 개뼈도 다, 독본도 다 메탈, 엑스샤프트도 메탈. 자, 꽂고. 자, 잠깐만요. 한손 하는 게 어렵다. 잠깐만 잡으시고 꽂을게요. 자, 바디 도색돼 있죠? LED 도색돼 있는데 LED 장착했어요. 검은색 바깥쪽으로 해서 자, 불 나와요. 불 네. 나오죠? 자, 나오고 그래서 꽂은 다음에. 바디핀을 꽂습니다. 다섯 바디핀도 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바디핀을 꽂아가지고 하셨어요. 여러분 아시피 지금 저는 항상 리얼로 하잖아요. 리얼로 할 동안 제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지만 잘 봐주시고요.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자. 타이어가 중간에 딱 씁니다. 그죠? 쫙 쓰고, 타이어 보이죠? 타이어 쓰는 거? 점프. 자, 한 번 돌고, 멋있게 돌고, 가까이 가서 점프. 점프! 영상을 잘하신 분들은 잘만 사면 되게 잘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잘 만들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났습니다. 자, 차량은 열어볼까요? 자, 차가 독도 드리프트 칸데도 불구하고 랠리를 할 수 있죠. 독도 차인데도 불구하고 드리프트, 투어링, 랠리를 다 할 수 있는 차입니다.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통 드리프트만 할 수 있는 차와 다르게끔 이렇게 샤프트로 독도 차량이 여러가지 점프도 하고 할 수 있는 차로 지향하는 걸 보았습니다. 자, 이상 독도였고요. 자, GT3B랑 이렇게 나온 것도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. 또 독도 차량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